저씨는 다 게이죠. 예의예요? 누가 작성해요? 섹스 쇼쇼 아 이게 맞잖아. 여러분들 밥은 왜 먹어요? 유감이다 공격이 무너졌다. 연락주세요 궁금하시면. 저희 고객들이 우리 러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무위키를 한번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 러쉬, 영문 명칭 러쉬, 대표 마크 콘스탄틴과 우미령 이렇게 둘이 나와 있습니다. 네. 마크 콘스탄틴 누구죠? 브랜드를 만든 창립자고 우미령은 누구죠? 네, 러쉬 코리아의 해피피플의 대표. 유튜브 채널 오 구독자가 네. 3.27만 명이에요. 네, 저희 최근에 3만 명 넘었잖아요. 박수. 우리가 한 1,000명 떨어뜨릴 거야. 페이스북하고 운영 종료라고 떠요. 저희가 이제 메타에서는 더 이상 소셜 광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우리의 정보를 건강하지 않게 활용을 한 거를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그게 개선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더 이상은 메타를 활용하지 않겠다. 하지만 추후 메타가 보호를 확실하게 한다면은 저희는 다시 메타를 활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Fresh Handmade Cosmetics. 모든 제품이 신선하고 손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이라는 거. 역시 명품 브랜드. 명품 브랜드에 가깝지만 컨셉은 일반적인 명품과 정반대다. 누가 작성해요? 천연 화장품을 골자로 내세우는 것 치곤 제품들이 꽤나 독하다. 러쉬를 천연 제품이지만 천연 제품이 항상 훌륭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주고 있다는 말과 함께 아무런 장점도 없다고 비판했다. 아 너무 비슷했나요? 혹시 인삼 잘 맞으세요? 아, 안 맞죠. 그쵸. 근데 저도 인삼이 안 맞거든요. 그 음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 맞을 수도 있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람에 따라서 좀 맞지 않은 성분은 있을 거예요. 에센셜 오일은 예전 수년간 사용했고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들을 또 사용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자극적이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알러지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전세계 러쉬 매장 중 한국이 가장 비싼데 나 이거 정보 수정해줄 수 있어. 태국이 더 비싸다 그랬나? 태국도 비싸고 맞아. 싱가포르도 비싸요. 지금 사실 영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그 안에 제조할 수 있는 키친이 별도로 구비가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한국은 그런 얼굴 마스크 팩이나 그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들만 국내에서 제조하고 있어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편이고요. 일본 사이트 한번 가보세요. 이제 저희랑 차이가 별로 안 난답니다. 네. 원전 사고 이후 러쉬 코리아가 수입처를 일본에서 영국으로 바꿨다가 2018년 2월 26일 다시 일본으로 바꿨다는 데 이어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사용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뉴스, 기사 원문은 삭제됨. 삭제될 수밖에 없죠. 사실 말 그대로 루머라서 문제가 없는 제품들만 저희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우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만 러쉬 직원이 될 수 있다 카더라라는 밈이 있다. 미친 텐션으로 인해 부담스러운 나머지 방문하지 않겠다는 식의 이야기거리가 나오곤 있다. 저는 텐션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와 같은 직원들도 되게 많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상상하는 그런 텐션 높은 직원들도 많은데 외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러쉬 직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러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섬세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러쉬에서 공식적인 할인은 없지만 매년 초에 프레시 세일이라는 것을 진행하기도 한다. 전년도 생산된 제품을 무려 50% 반값에 판매를 한다. 아 여러분들 아시죠? 매년 오는 큰 거 올해도 큰 게 옵니다. 여기 보면 품목에 있어서 유통기한 4년인 퍼퓸과 바디스프레이 포함이 되지 않지만 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즈널 제품이나 이런 일부 그런 프레그런스 라인은 포함이 되고요. 국내에서 제조된 품목들은 세일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요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베스밤 이름 보고 바로 댓글에 들어왔다. 크흐 섹스 그 시오 시오밤 섹스밤이죠. 단어 자체가 주는 게 나쁜 뜻이 아니잖아요. 직원분의 닉네임을 섹스로 지었었거든요. 근데 약간 고객님들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교체한 적이 있었죠. 댓글창에 이렇게 섹스 얘기가 많은 건 처음 봐. 예를 들면 한창 섹스에 관심이 많은 라인인가 보다. 사용법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하셔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나서 사용법을 알게 되어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꼭 연인일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사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러쉬는 다 게이죠. 그게 중요해? 연락주세요. 궁금하시면.
퀴어 축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함. 사람마다 성적 취향 다르고 취향을 존중해줘야지. 친화적으로 다가갈 생각을 해야지. 너무 폭력적이라고 생각함. 그거에 대해서 이건 옳다 그르다의 접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저질스러운 거는 유감이다. 유감이다. 공교육이 무너졌다. 공교육이 왜 나와? 타인에 대한 존중인 거잖아, 사실 이건. 동물 실험 반대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반대하진 않거든요. 그와 동일한 인권적인 캠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받아들여도 좋지 않을까. 이걸 왜 하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밥을 왜 먹어요? 이런 댓글 많이 써주세요. 그럴수록 저희는 계속 참여할 겁니다. 이 댓글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초콜릿 제품 누가 욕실에 떨어뜨려놔서 똥이냐고 문자했던 썰 기억난다. 언니 혹시 샤워실에서 대변 보신 건 아니죠? 저 지금 요즘 쓰고 있거든요. 크림 타입이다 보니까 크림을 이렇게 문질문질 했을 때 훨씬 더 부드러운 질감을 느낄 수 있어서 그렇게 쓰는데, 그게 바닥에 이게 톡톡톡톡 떨어져 있으면 약간 초코파인가를 가지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똥처럼 만들어가지고 묻히는. 그래요? 요새는 안 한대. 네. 되게 제품이 뭐가 많이 나왔었구나, 이 쇼츠에. 아, 그랬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유튜브랑 인스타 이런 걸 다 안 해가지고. 대형 버블바. 돈이 썩어난다 하려고 했더니 러시 채널이네. 부럽다. 그냥 광물에서 얻은 거고. 네, 반짝이 자체가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색소나 향료에 관련된. 그냥 음식을 먹지 마, 음식도. 공기만 인간이, 마셔야 돼. 인간이 죄야. 인간이 그러니까. 다 죽어야 돼. 진짜 러시한테 환경 오염이니 뭐니 하는 거 존나 어이없음. 러시 같은 브랜드가 어딨다고. 잘 알고 계십니다. 이거 어디다 써, 집에 갖고 가서? 근데 왜 갖고 싶은 거지? 궁금하다, 왜 갖고 싶은지. 댓글 이분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왜 갖고 싶은지 대신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막 러시에서 알바를 하다가 매니저로 그리고 회사로 입사할 수 있나요? 둘 다 이 루트로 저희가 입사를 한 거거든요. 혼자 구경하겠다고 하면 실례일까요? 아니요, 전혀요. 그래서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재밌는 거야? 뭐가 재밌는 거야? 라고 했어. 근데 이게 뭐가 재밌는 거죠? 아니 이게 맞잖아. 그러니까 내용과 상황이 이해가 됐어. 온라인 샵의 존재에 감사함을 느낀대잖아요. 이 정도로 지금 매장을 가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지 물어봤어. 그랬더니 매장으로 오래. 매장이 가기 무서운 사람한테. 손님들한테 치이고 바쁜 거에 치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때문에 서비스 질도 떨어질 때가 있고 참 힘들어요. 사람 상대하기 힘들지. 맞아. 한편으로는 사람들한테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받기도 하거든요. 친절한 인사 한마디로도 그 에너지가 확 충족이 될 때가 있거든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관심이 많고 되게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사랑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개무량하였습니다. 저희 영상의 조회수는 높아졌으면 좋겠고 댓글은 안 달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관심들이 결국 우리 러시코리아를 또 움직이는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정 댓글도 환영합니다. 그러니 많은 관심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계량기. 계량기.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유를 좀 들어보고. 6화 원칙으로 꼭 주셔야지. 저희 트램프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6화 원칙으로 계량컵이 필요한 이유를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